5월 12일 목요일, 오늘도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주식은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시작한 2년 전부터 5일 전, 9일 전, 2주 전 계속해서 지수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대응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힘든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건 어쩌겠습니까? 100만 원이 아까워서 안판 것이 많아서 1000만 원이 된다는 거 계속 강조를 드려도 안 되죠. 2년 전부터 지수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 지수를 우습게 안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법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추천주 찾아다니고 정보 찾아다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코로나 다음 작년 재작년 지수가 끝도 없이 올라갈 때, 뭘 사도 올라갈 때 언젠가는 하락이 온다, 대비를 하라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은 90%는 잃고요, 10%만 돈을 법니다. 이 10%는 잘 될 때, 안 될 때를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1년 전, 2년 전부터 말을 해도 안 되죠. 자, 좋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대응을 하신 분들은 점점 기회가 올 것입니다. 폭락이 오면 올수록, 폭락이 더 크면 클수록 그 다음 급등은 더 커지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만들어 두신 분들은 앞으로 돈 벌 기회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물린 분들은 지금 쓰라린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어둠 다음에는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죠. 지금 코스피는 전저점을 이탈 중에 있고 3일 전 전저점도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에서도 전저점 이탈을 하고 있고 여기 2020년도, 여기가 2021년도인데 2020년도에 여기 한번 저항받고 끝도 없이 계속 상승할 때 여기 지금 저항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지받을 곳도 없이 내려갈 수 있다. 즉 여기까지 하락 가능성 1차, 여기까지 2차, 여기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지지 라인대가 되겠죠. 즉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반대로 여기를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폭락이 또 나올 수도 있다. 항상 최악을 생각하면서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자, 하지만 하락을 한다 그래도 일자로 하락을 요런 식으로 요렇게 내려가진 않습니다. 여기서 지난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코로나까지 하락을 할 때도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하락을 하죠.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릴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릴지 지그재그 지그재그 언젠가는 재그가 나올 겁니다. 이 재그가 나올 때 현금 보유자들은 여기서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낼 시기가 되고 물려 계신 분들은 그때서야 일부 추가 매수. 일부라는 것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더 내려갈 것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추가 매수, 일부 추가 매수, 일부 추가 매수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1980년도 그리고 여기가 현재입니다.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상승 다음에 조정, 상승 다음에 엄청난 폭락. 1997년도 8년도 IMF 때죠. 대한민국이 부도, 망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죠. 그 다음 급등하락, 급등하락, 급등하락.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세계 경제 위기, 미국이 망한다는 소리 나왔을 때, 하지만 다시 상승, 조정, 상승, 팬데믹 하락, 세계가 전염병으로 망한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하지만 바로 상승. 중요한 것은 항상 공포는 왔었고 공포 다음에는 급등이 왔었고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폭락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지 추가적으로 지수가 10% 더 내려갈지 20% 더 내려갈지 50% 더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5년, 10년, 20년 뒤는 지금보다 분명히 주가 지수는 올라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평균 이상의 괜찮은 회사라면은 대부분 5년, 10년, 20년 뒤에 주가가 상승되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 원리만 잘 이해를 하면은 폭락이 기회가 되는 거고 폭락 때 분할 매수, 폭락 때 분할 매수, 폭락 때 분할 매수, 폭락 때 분할 매수. 지금도 이제 폭락이 꽤 많이 나온 날 분할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주식시장이고 개별 종목을 못 고르겠다. 왜 못 고르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고 그래도 난 못 고르겠다. 지수에 투자하면 되죠. 코덱스 코스피 200, 코덱스 코스닥.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가니까 주가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미증시를 봐야 되겠죠. 미국 다우 지수로 한번 가볼게요. 좀 더 길게 보기 위해서 월봉을 한번 볼게요. 1920년대 고종 황제 계셨을 때 이때도 서양은 주식시장이 이미 시작이 되어 있었죠. 그 유명한 대공황, 미국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갔을 때 하락, 상승, 2차 세계대전, 세상이 망한다는 2차 세계대전, 하락,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 오일쇼크, 그 다음에 상승,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컴퓨터 보급, 가전기기 보급, 급속하게 성장을 할 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 금융 위기, 엄청난 폭락으로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인터넷 모바일 시대,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또 한번 세계 경제가 올라가고, 컴퓨터, 인터넷, 4차 산업혁명, 로봇, AI, 메타버스 등 4차 산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분명히 다우지수, 미국 미증시, 국내 증시 모두 다 또 상승기를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끝도 없이 상승하면은 거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정 다음에 상승이 와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 거품을 걷어내는 행위가 있었다. 바로 직전에 인터넷 모바일 시대 전에 세계 금융 위기로 한번 털고 올라갔었죠. 그죠? 4차 산업이 온다는 거 분명한 미래입니다. 분명히 인터넷 모바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 대세 상승기 다음에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조정은 와야 되고,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품이 끼었으니까 거품 한번 빼야죠. 빼야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빼고 난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분명히 오는 것이고, 여기는 분명히 투자처가 될 것이고, 이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다시 한번 조정 다음에 상승은 올 것입니다. 지금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지수가 이 공포지수가 되겠죠. 오늘은 국내 말고 미국의 공포지수만 보도록 할게요.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가 최대 공포,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2008년 9년 여기가 세계 경제 위기 리먼 사태 때, 그 다음 여기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입니다. 공포 다음에 탐욕으로 내려가면서 이때는 지수 상승기, 공포 다음에 또 팬데믹 다음에 이번에 1, 2년 동안 많이 상승을 했었죠. 탐욕 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다시 공포, 탐욕, 공포, 탐욕, 공포, 또다시 거품이 생겼으니까 거품을 털러 한 번씩 가야 됩니다. 지금 공포가 32포인트, 일반적인 공포인 40에서 50포인트 사이로 진입 직전입니다. 공포는 항상 기회라는 거, 공포 다음에는 탐욕으로, 공포 다음에 탐욕, 공포 다음에 탐욕. 자, 여기까지 공포가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공포에서 일부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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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또는 바닥을 확인하고 공포를 찍어주고 난 다음에, 공포를 찍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릴 때 사는 것이 바닥에서 사지 못하지만 더 안전한 매매, 아시겠죠? 자, 중요한 것은 지수 차트를 봐도 대공황이 오든 세계 대전이 오든 IMF가 오든 세계 위기가 오든 오일쇼크가 오든 결국에는 지그재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국에는 상승을 합니다. 또 지그재그가 있겠죠. 또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공포지수로 보면은 공포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 어디까지 공포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공포 다음엔 다시 탐욕으로 결국엔 또 갈 것이라는 거, 이것을 염두를 해두고 조급하게 사지 말고 여유있게 보셔야 되고 바닥을 확인을 하시고,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탐욕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욕심을 줄이고 지수 중심으로 계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교훈의 시간으로 꼭 삼으셔야 되겠죠. 실수를 반복을 하면 안 되니까요. 지금 직장을 나가시면은 3, 3, 5 모여가지고 지금 폭락이니 뭐니 손절을 해야 되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니 어디가 좋니 어디가 좋니, 개미들끼리 백날 그만 해봤자 답 안 나옵니다. 공부하세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닥을 확인을 하고 어느 섹터가 좋을지, 기회가 왔을 때 얼만큼 여유있게 분할 매수를 할지 천천히 전략을 세우면서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가는 언젠간 상승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무료입니다.